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3월학평 사회문화 해설할 텐데요.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설하는 거 너무 비효율적일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뭐 도표 문제에다가 정답률이 좀 낮았던 절대빈곤, 상대빈곤 관련 문제 해서 4문항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열거되어 있는 이 4문항 있죠? 이것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제시문 봐요. 자, 표는 각국의 직종별, 시기별, 임금 성비이다. 임금 성비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나왔습니다. 분모가 남성 평균 임금이고, 이고, 분자는 여성 평균 임금이고, 곱하기 100이다. 그 다음에 각국은 A, B 직종 이외에도 다양한 직종이 있다. 자, 그러면 분모 분자를 지금 알려줬으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는 뭐 전체 직종에 있어서 남성 평균 임금분의 여성 평균 임금 곱하기 100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A 직종 남성 평균 임금이 분모고, 분자는 A 직종의 여성 평균 임금. 여기는 B 직종의 분모가 B 직종의 남성 평균 임금이고, 분자는 B 직종의 여성 평균 임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분명히 요놈과 요놈의 분모보다, 아니,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얘 있죠. 요렇게 분모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정보가 없나요? 분모 조건이 없어요.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요렇게 옆으로 봐도 어때요? 옆으로 보더라도 연도가 변했기 때문에 분모인 남성 평균 임금이 같은지 다른지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다. 분모 조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기억. 전체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은 10년마다 10%씩 상승했다라고 나왔는데, 예, 지금 이게 남성 평균 임금이 만약에 똑같다라고 쳐. 얘가 모두 다 만약에 100, 100, 100이었다, 분모가. 그러면은 10씩 증가를 했죠. 근데 10씩 증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게 10% 증가한 거야? 60에서 66으로 가야 10% 증가한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분모가 똑같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분모가 똑같다는 전제하에 60에서 70, 70에서 80으로 여성 평균 임금이 증가했다고 했잖아. 근데 분모인 남성 평균 임금이 진짜 똑같은지 여부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억은 정말 말이 안 돼요. 기억은. 일단 분모, 조건 없는 상태야. 이런 상태에서 예, 분자의 대소 비교는 애초에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만약에 분모를 100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럴 때 60에서 70으로 갔잖아. 이게 10% 증가한 거야? 60에서 70으로 갔다면 증가한 거는 60분의 10 곱하기 100, 요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 증가가 아니지. 10%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거잖아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억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얘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니은. T년에 A 직종에서 여성 평균 임금이 400이라면 남성은 200이다. 여기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분모와 분자가 2대 1의 관계자야. 이런 말이지. 여성 직종의 평균 임금이, 아, 여성 직종이래. A 직종 여성 평균 임금이 만약에 400이면 남성은 2배가 돼야 되니까 800 이렇게 됐어야 되죠. 니은 틀렸다. 이러니까 정답률이 상당히 높긴 했네요. 기역 니은이 너무 쉽게 X 갔으니까. 자, 여러분들 디귿 보시면은요. T 플러스 10년에 A 직종의 여성 평균 임금이, 그러니까 여하고 얘 분자가 같다 이거. A, B 직종의 여성 평균 임금이 같다면 남성 평균 임금이 어디가 더 크겠느냐? 뭐 둘이 분자를 350으로 한번 맞춰볼까요? 7535에서 여기도 350이라고 쳐. 그러면 이게 2대 1의 관계니까 여기는 700이 될 테고, 여기 X라고 놔볼까요? 계산해봐. 70은 자 X분의 350 곱하기 100 이럴 거 아니에요. 공 띄고 공 띄고. 예, 이렇게 되면은 x는 7분의 350 이렇게 돼. 7535 x는 500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500과 700 중에 뭐 700이 당연히 크다. A 직종이 더 크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ㄷ은 맞습니다. 자, 리을 t 플러스 20년에 B 직종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균 임금은 같다. 자, 여기 t 플러스 20년에 B 직종에 이게 100.
100%가 나왔다는 얘기는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리을 맞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도출이 됩니다.